오늘 주원이 은퇴식에 맞춰서 또 팀이 이겨서 기분이 좋고 저도 주원이의 은퇴식에 맞춰서 좀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어서 또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그건 제가 친 게 아니라 저기 수비들이 도와줘가지고 네, 듣긴 했는데 초구에는 한번 노려봤는데 되게 딱 파울되는 순간 아, 저랑은 인연이 아닌갑다 생각해서 네, 어떻게든 좀 타율도 안 좋고 해서 어떻게든 안타라도 한번 쳐보자 생각해서 쳤는데 또 운 좋게 또 안타가 나와서 네, 그렇게 됐습니다. 아,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, 솔직히. 네, 나올 리가 없어서. 네. 그죠. 예, 트레이드 되고 나서 초반에 하다가 안 하다가 이제 또 올해 또 처음으로 했는데 워낙 찬원이가 컨트롤도 좋고 하는 투수인데 좀 오늘은 다른 날이랑 다르게 슬라이더가 좋아서 그걸 많이 썼는데 그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. 전담제로 하다가 많이 뛰는 건데 오히려 많이 뛸 때가 제가 또 더 뭐 밸런스도 맞아지고 그런 게 해서 더 괜찮은 것 같고 뭐 체력적인 부분은 뭐 워낙 체력이 좋아서 아직까지는 뭐 힘들고 그런 건 없어서 앞으로 몇 경기 더 나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오늘 딱 시구할 때 공이 아직 볼끝에 힘이 있어서 다시 조금 야 몇 1년 더 해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해서 아까 막 배도 많이 드시는 거 네, 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. 네, 많이 쉬더니 많이 나왔더라고요. 코코 잘 입고요. 이번에 이제 이빨 안 좋아서 많이 뺐는데 그래도 빼고 나서 또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가지고 이제 8살인가 9살인가 그래요. 네, 좀 많이 이제 돼서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또 2년 동안 같이 못했기 때문에 또 올해가 더 좀 뜻깊은 팬들도 저희들도 그래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또 좋게 좋은 성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좋은 성적을 유지해서 이제 또 한국 시리즈까지 팬들하고 같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 네.